오늘은 왓콤사의 뱀부 슬레이트를 가지고 몇 가지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디지털 패드 위에 전용지가 끼워져 있습니다. 이 스마트펜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 전송이 되는 방식입니다.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잉크 스페이스 켜고요. 이미 여기 동기화가 되어 있어요.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꽃처럼 지글지글하게 된 베란다에 보내볼까요? 라인을 수정해 주고요. 컬러링 하는 방법을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펜을 띄지 않으면 요 색이 더 칠해지는 느낌이 안 난 상태로 같은 톤으로 되고요. 제가 한번 띄었죠? 다시 또 하면 중복해서 색을 얻는 느낌이 나옵니다. 다시 또 한 번 더. 펜을 바꾸고, 색도 바꾸고, 노란색으로. 한 번 더. 한 번 더. 너무 노랑이 크죠? 색으로서. 한번 더 해볼까요? 별거 아닌 걸 그렸지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요. 일단 이거는 분할 과정이라고 동영상 과정을 그리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. 파일의 형식은 JPG, PNG, 이미지 파일은 그렇고요. 텍스트로도 넘길 수 있고, 텍스트로는 그다음에 MP4라고 동영상 비디오 파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.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. JPG 파일로 저는 넘겨 카카오톡으로 넘겨보겠습니다. 나에게 보내기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.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서 뭐 나름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지요. 이번에는 필압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고 힘을 세게 아주 세게 주어서 세게 그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리고 중간 세기로 선을 그었을 때
그 중간세기로 그은 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, 그리고 아주 약하게 그었을 때 그 약하게 그은 선은 또 어떻게 보여지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니다. 잉크 스페이스로 넘겨보고요. 자, 전송 메시지가 떴지요.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여지는지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굵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도 역시나 같은 필압감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. 모양을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. 힘을 빼고 약하게 안에서 그려 나오다 밖으로 갈수록 세게 힘을 줘서 그리고요. 자, 똑같이 하나 더 그려봅니다. 이번엔 밖에서 안으로 힘을 빼면서 들어가면서 그려봅니다. 자, 샌딩 했고요. 전송 메시지가 뜨고요.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도 역시나 보여지는 것처럼 그려진 그림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. 몇 가지의 종이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과연 이 전용지에만 그림이 그려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이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입력이 마찬가지로 전송이 되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이는 일반 프린트 용지, A4 용지입니다. 자, 그림을 그려볼게요. 종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이걸 띈 상태로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송을 먼저 하고요. 자, 넘어온 게 보이죠? 이 전용지가 아니고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여기 이 전용 패드를, 이 종이를 다 패드에서 빼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잘 그려지네요. 그러면 이번에는 종이를 좀 두꺼운 거를 써서 종이 두께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이번엔 좀 더 두꺼운 종이에 그려보겠습니다. 잘 넘어왔죠? 이렇게 종이 두께 상관없이 그려지고요. 전용지가 아니더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.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면 컬러링은 터치 단위로 인식을 하며 필압감은 필기 세기에 따라 선의 굵기와 농도가 표현됩니다. 종이는 물론 전용지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또 만나요.